나 양말도 내 가방 검은 가방 검은색 가방에서 양말 하나만 꺼내줘. 쿤포동이 님이 14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구독 고마워. 샤리야, 어? 들어줘. 하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인사한 거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만난 친구들. 나. 오늘도 이 양말도 버려지겠네요. 버림받은 양말이 되겠군요. 커플 신발입니다. 어제 그거네? 어제는 검은색인데. 색깔만 컬러만 바뀌었어요. 샤워샤워 쿠나쿠나 잉아잉아 커플 신발 어 커플이다. 고고 고고. 뭐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가라. 뭐 마술사냐? 아, 의체는 빨리 해야지. 아저씨 다 됐네. 알았어, 매너 있게 뒤에서 찍을게. 여자애들도 괜히 불편하면 안 되니까. 매너다 이거, 남자가 뒤에서 가주는 게. 또 앞에서 찍으면 또 여자들 또 카메라 불편하거든. 얼마나 매너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합니다. 방송 여성분들 이렇게 쿤티비로 오세요 여러분. 와 좋다. 일로 와서 찍어볼까? 와. 여긴 바로 지상 낙원. 와. 여기 와봤어? 아니? 나 이거 혼자서 와봤어. 작년에 여자친구 생기면 꼭 와야지 이랬는데 여자친구는 아니고 여자들이랑 왔네. 여자친구들 해무 실장님 저기 티켓 끊으러 갔을 거야 아마. 예. 매표소 저기로 가자고. 야, 날씨 너무 좋네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오는 것도 있고 오는 것도 있고 이제 저, 오는 것도 왕복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냥 절로 가버리죠.
근데 우리 차가 여기 있으니까 왕복 해야죠 우리는. 아 좋다. 바람 선선하니 좋다. 오. 아, 오. 전망대를 한번 가자. 우선. 얘들아. 와우, 오, 브라보. 무한궤도 점님이 8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죽인다. 야, 이 타이밍 지리게 왔네. 와, 안개가 손에 잡혀. 해무. 와. 자연 미스트다. 뭐예요? 응, 해무, 해무. 저거? 아, 저거? 카누, 투명 카누. 맞아? 어, 저거 유명하잖아. 낚시도 한다. 저긴 여자친구랑 안 가고 싶어? 저거? 저거 타면은 사귀어야 돼. 탈래? 탈래? 안 사귄다 하면은 미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좋다 여러분들. 하... 근데 은근히 저 무섭다 케이블카. 아, 이거? 어 바, 밑바닥 투명이거든. 약간 고소공포증 있는 사람들이 타면 무서워. 고소공포증. 너무 짧다. 아니야 그래도. 예술이다. 사람 되게 많다. 일단 올라가야 될 것 같아. 실장님 오시면. 저 우리 탈까? 뭐? 저거 카누? 카누? 어 너 좋을래? 저 타고 바로 저기 북으로 올라가자. 저기 끝으로 가면 북이에요? 아니지, 쫄로 가면 저기 쫄로 가면 이제 러시아 나오지. 킹크랩 좋지. 와. 도실장 어 저기 있구나. 오셨다. 실장님 티켓 했어요? 케이블 왕복이죠 갔다 오는 거. 시간이 안 돼서. 응. 제가 밖에서 조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어, 그럼 우리는 바로 타면 돼 지금? 아니 아니요, 기다려야 돼. 이거 언제 타이밍이야? 3, 40분 정도 기다려야 돼. 진짜? 왜 운행을 안 해? 여기 예매가 안 돼서. 어, 무조건 선착순. 아, 사람 찰 때까지? 네. 3, 40분? 미리 사람이 안 계시면 그냥 바로. 근데 우리는 이제 티켓 끊었는데 30분 기다려야 된대? 네. 30분 정도. 오케이. 그럼 여기 들어가면 어. 가죠? 들어가면 이제 망상이래 뭐지? 영상 좋은 뭐야? 카페에서 돈가스 같은 거 하나.
두 개의 음식점은 2층으로 내려가야 되네. 내려가자. 엘리베이터 타고 와, 얘들아. 엘리베이터 타고 와. 배고프네 이제. 아, 애들아, 배고프지? 물냉면 먹을까? 초계 비빔냉면 이런 거? 아니면 돈가스 먹을까? 바다 보면서. 어, 왕돈가스 맛있겠다. 저 바다 보면서 실장님 돈가스 먹자. 30분 안에 먹으면 되지. 이럴 때 와서 또 먹어줘야 돼, 여러분들. 그치? 돈가스지. 그치? 이런 데는 돈가스야. 잘 먹여야지 뭐. 아. 아씨. 너무 어두운가? 역광인가? 저 넓은 데서 먹을까? 저기서 먹자. 저, 야, 여기서 먹자. 여기 넓은 데서. 사장님. 시키는 거지? 그 먹으면 먹어야죠. 그 음질 괜찮으세요? 아니면 마이크 꼽아드릴까요? 괜찮아요? 안 꺼볼게요. 얘들아, 니네 그래도 아침에 순두부 먹어서 간단하게 시켰어. 간단하게 시켰는데? 응? 나오는 거 돈 많아. 이거 그냥 기다리면 안 돼. 나오면 안 돼. 바로 나오면 안녕하세요. 눈이 정말 크구나. 소화제 있는 점 볼까? 응? 소화제 먹고 싶어?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여기 근데 메뉴 중에 컵라면 있네. 컵라면인데 3,000원이네. 물값이 그렇게 싸. 받아야 돼. 소화제? 그거 먹으면 근데 빨리 소화되잖아. 그럼 또 먹을 수 있어. 조실장 또 어디 갔지? 아까
시간 확인하고. 오, 아 다음 그거 응. 같이 먹지. 도실장님 아니. 잠깐만. 먹고 싶었어? 아니. 이것도 미리 말해주면 니네가 준비하잖아. 그럼 안 돼. 어떤 준비? 응? 나오자마자 그냥 먹어야 돼. 체했을 때는 뭘 먹어서 내려야 돼. 맞아. 아니 근데 기분 탓인가? 네? 왜 내 방송 켜지니까 다시 힘든 컨셉 잡는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배고파. 배고프지? 네. 아니 근데 먹지 마. 억지로는 먹지 마. 알았어. 아 먹지 마. 지하나 가서 좋아. 물 좀 떠. 그래 그래. 조용히 해. 바로 갔다 올게. 너만 누가 갔다 와. 너만 끊이 잘 돼. 그래 그래 같이 가. 너만 숙소 갔다 와. 오빠 끊어줄게. 진짜 체했어? 왜 뭘 먹었다고 체? 응? 뭘 먹었다고 체? 개군토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마음 편히. 몸이 편한 여행. 네. 검색해봤는데 단호박 10kg 나왔네. 내려가 배고팠는데. 어 진짜 배고팠는데. 단호박 10kg라고. 어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이렇게. 이게 아주. 아 달다. 달다. 그냥 식혜만 시켰어요. 뭘 또 먹어? 그냥 한 마리지. 유달산 촌농님이 별풍선 100일 은개를 선물했습니다. 촌농님 백지식혜 감사드립니다. 실장님 것까지 딱 4개 시켰어. 차에서 춤추다 체한 거 아니냐? 노래 부르다가 옆에 제시 혼자 왔어. 짭이라고? 응. 짭이면 어때? 네가 입으니까 생각해. 아 지금 마사지 중이에요. 소화제? 칼 없나? 손 쌌을까? 아까 썸네일 만드느라 제안했는데. 아까 무슨 썸네일 만들었어? 어? 아까 너 안 왔을 때.
술도 못 먹고 바로 누워가지고. 아, 잘해서. 그때네, 맞네. 오빠 없었을 때 밥 먹고 바로 누웠는데 잠이 들었는데. 편의점 있다고? 괜찮아. 실장이 오는 길에 뭐 편의점 있으면 소화제 그냥 하나만 사다 주세요. 근데 여기 막 갑자기 체인 역류해가지고 막 여기 다 흘렸어. 언제? 예전에? 어? 아니 지금 예전에 흘렸어. 손절. 손절이야. 더 이상 안 봐. 맞아. 꼭 참아. 이게 나오면 이렇게 손으로 집어넣어 이렇게. 삼켜. 아주 나이스 하다는 거 응? 아주 나이스 따라서. 아, 아주 나이스 됐구나. 아, 나 안 하는 거. 어? 어떻게? 아니, 그거. 우리 거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드류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 눈을 깜빡이세요. 우와. 맛있겠지? 너덜너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전투 3 부금 좀 틀어주세요. 거리는 체이스니까.
멀미 지금 차에서 흔들흔들 거려가지고 언니 또 아까 아웃사이더 다 사봤잖아 차에서 그런 거 보면 안 돼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이거 조금 더 잘라주는 수 있겠어? 근데 억지로 먹지 마 어디 간 거야? 어디 간다고? 그러면 맞은편에 계실 수 있다고 했었었는데. 아 근데 티켓 하나 가져가셔서. 그럼 못 찍혀줬는데. 어? 우리한테 티켓 주고 왔어? 아니 하나 가져갔어. 하나. 한 명 중에 두 명만 갈 수 있어. 편의점 갔나? 아까 내가 그거 말했어. 처음에 이거 시간 시작 시간 알아보고 오신다. 편의점 갔어. 딱 맛만 몰려버렸다. 여기는 삼척입니다. 여기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 먹고 케이블카 타고 한우 한우 먹어보자. 스몰공님이 8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행복하니? 아 노래가 감성이 좋다. 아까 차에서 코요테 노래 많이 부르던데. 했잖아. 얼마나 기다려 컸는데.
그냥 먹으면 되지. 응, 그만 먹어. 강원도만의 문지가 있네요, 여러분. 왜 술장 음식해? 뭐였지? 응? 이건가? 응. 이거 내가 먹던 건데? 아, 이건가 보다. 먹는 거 말고 없다고? 에이. 여행 먹으러 가는 거지. 그리고 어제도 양태모장 갔지. 맞아. 그다음에 또 이거 저거. 많이 안 먹었는데 뭔가 뭐가 안 맞았는지 속이 안 좋았어. 너 잘 안 먹어? 응. 너 체 잘 안 맞아. 너 체 잘 안 맞아. 특이한 거 먹는 거면 몰라. 다 서울에서 먹을 수 있는 거야. 시발 그런 식으로 치면 바퀴벌레 먹니? 여기 와서 그러면은? 응? 잠깐 먹는 거 아닌데 에피타이저. 오빠 살 제일 많이 쪘을 때가 대구야? 응, 대구죠. 아, 그래서 대구야. 아, 사람들이 그때로 돌아가냐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제가 저기 뭐지? 만숙이한테 잘 얘기할게요. 다음에 왜 형이랑 같이 왜 식도락 여행 다녀오라고. 아니 조가루만 빨리 와라. 없으면 그냥 와라. 그냥 움직이지 못하다. 너도 저만 했었나? 어디서요? 주차장이야? 오케이, 오케이. 주차장이 차 타고 갔다 왔나 보다, 약 사고. 아, 진짜? 주차장인 거 보면. 아, 진짜? 놀랍다. 빨리 먹기 전에 먹어야 돼. 리듬을 타면서 잤어. 코코도 돌더라고. 잘 자? 응. 비제 목을 맡기고 잤어. 사장님 드실 것 같긴 하다. 취향. 약간 순두부도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아.
여행방 보면 우리 가끔 여행 가면 이렇게 멍 때리잖아. 그러니까 아, 지금 멍 때리는 시간이야. 그런 거를 잘 견뎌야 돼. 알았어. 너무 멍 때려버려. 응. 그때 너무 신경 쓰면 체한다 진짜. 언니 좀 창백한 거 같아. 원래 그래. 당신 내가 어려서 어제 물어본 게 최고 방송 많이 해본 게 언제냐고 물어본 거야. 왜냐면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안 하다 그러니까 저 편의점 갔다 왔잖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치킨 먹어 설탕에 단호박 치킨하고. 와 그래. 언니야 저 대하드랑 왜 세 개 나서 왔어? 나도? 난 네. 소화 잘 됐는데. 소화 시키지 마세요. 군인은 지안이 좀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드릴까요? 네. 소화제 안 먹으면 돼. 네. 부장님. 네. 갈비. 네? 갈비. 부장님 아까 많이 먹으셨죠? 아니요. 엄청 많이 먹었죠. 아이, 한 공기밖에 안 먹는 거 내가 내 눈으로 다 봤어. 아유, 엄청. 이 만두를 먹으면 하나. 네. 먹었어? 응. 먹었어? 소화제 하나 남아? 어? 드릴까요? 어, 나. 아, 네. 하나 먹자. 소화 안 돼, 잘? 응? 아니, 오춘 먹었어. 아니야. 나 먹어볼까? 응. 내가 먹어. 그럼 먹어. 이거 나 이따 먹을게. 드시고 계세요. 제가 안내 저 보고 올게요. 네. 드시고 계세요. 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드류님이 별풍선 101개를 선물했습니다. 힘을 내어 엄청 힘들어 보임. 기읒 기읒. 또 3개. 우리 동생 드류 오빠야 고맙디. 다 드류. 드류 오빠야 고맙디. 돈가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우선 맛있어요. 돈가스 드셔보세요. 나도 요즘에 한 끼 먹어가지고 근데 우리도 요즘에 한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 먹다가 하루에 한 네 끼를 먹으려고 하니까 거의 스무 번 없을 때는 너무 힘들어. 어 근데 맛있더라고. 아니 이게 우동인데 국물을 다 먹었어. 야끼 우동이야 야끼 우동.
안 다녀네. 근데 실장님은 제가 입대인데 계세요? 아 여기 대주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아. 받아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 맛이 안 나는데? 뜨거운 물인데 그냥? 간키네 간키. 이거 맛 났었는데? 이거 대표님 젓가락이죠? 그러지 마. 남기면 아까운 거. 맞아. 여성분들 조실장 잘생겼네요. 실장님 너무 잘생겼어요. 순정 만나 주인공 같아. 약간 배우상이에요. 저 닮았다는 얘기 들으시죠? 저요? 네. 대표님이. 어? 살쪄가지고. 살쪄가지고 형제 같대. 와, 바닷바람 너무 좋아요. 바닷바람 너무 좋아. 뛰어다녀가지고. 바닷바람 너무 좋다. 아, 이렇게 보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목소리마저 가슴에 품고도 같이 가자 하지 못했나. 우리 언제 타? 450분까지 빠져. 저희 550번. 티켓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아니요, 저한테 한 개. 제가 확인한 거는. 아, 나는? 세. 아. 저는 차로 가서 건너편에 있어요. 그럼 이제 안내로 올라오라고 이렇게 얘기해? 100번 남았는데, 450번이요? 550번입니까? 25번인가 50번씩 빠지던데. 한 번. 가는데 한 7, 800. 근데 지금 바람도 좀 불고 해무 때문에 조금 천천히 가신다고. 오케이 오케이. 어? 먹고 있었는데? 어 그거 드세요. 죄송. 작 작다. 죄송해요. 잘 먹었습니다. 지금 불난한 노래 누군지 알아? 주주클럽 알아? 주주클럽. 알아. 네. 네. 맞나? 야. 공파서 맛있어요. 아구나. 네. 맞아. 에. 아무튼. 원조 오토튠으로 오해받았다. 다 드신 줄 알았어. 킹 샹킹. 배? 남자 뭐 배 정도 나올 수 있지. 이상해? 아니. 배 좀 있는 게 낫잖아. 맞아. 이 좋아한다 이거 완전. 얘 한 대만 때려봐도. 때린다고? 어. 눌러봐도 돼. 어 눌러봐도 돼. 체가 이 정도도 있어요. 체하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아까. 와. 근데 이게 살이 아니잖아. 근육이지. 응. 눌러봐 근육이. 오 안 들어가. 아아. 아 혀를 누른 것 같아. 아아. 소화 잘 되는 거. 맛있지 돈까스. 봐봐. 아, 다 먹었다. 네. 치워. 다 먹었습니다. 다 먹었어요? 네. 다 먹었습니다. 여기 남기면 안 넣어. 가방. 가방 사내리네. 부츠냐? 아, 씨. 짜면. 아, 왜 짝 들고 다녀? 짝 들고 다니잖아. 서울 가면 오빠가 진짜로 하는 사주. 아니야. 어, 왜? 아니, 원래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왜? 한번 취해 계신 데서 보겠죠. 그것도 괜찮아. 아디다스도 짭이야? 세상에 그냥 다 짭이네. 아니 너 이것도 배트맨도 짭이라며. 너 짭이야. 이 신발이 퓨마는 찐이냐? 짭이야. 아 인생이 그냥 짭이구나.
비즈를 해야겠다. 쩝 비즈. 근데 이거 안 꼽았는데 뭐 이렇게 그러게. 나 마이크 지금 다시 꽂힌다. 아 진짜? 어 마이크 안 꽂혀 있어. 안 꼽는 게 더 나아. 그냥 들었나요? 아 진짜? 마이크 잘 들을 잘 들렸나 봐. 보존 잘 했어. 얘들아 좀 쉬고 있어라. 나 시청자들하고 좀 시간 시간 좀 갖고 올게. 왜냐면 이런 데까지 와서 또 이런 것도 보여줘야지. 또. 강원도 삼척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바다 좀 보여주려고. 얘가 전망대고 좀 이따 케이블카 타면 못 보여주니까 보여줄게. 와, 바다 냄새랑 산 냄새랑 너무 좋다. 안개도 거치고 해무도 거치고 크, 갈매기 애들 뭐, 먹을 거 너무 많이 해서 부담스러울라나? 애들 그만 사줄까 이제? 응? 아... 단무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장호왕이래요. 예, 형님 장호왕입니다. 갈매기들을 보니까 카르멘 같다, 카르멘. 기르기르. 눈썹이 너무 얇아진 것 같아요. 그런가? 아까까지 지안이 방송으로 하다가 지금 이제 내 거 켰어. 눈썹은 메이크업 받을 때 그냥 그 선생님이 좀 다듬어 주는 거? 그 정도.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어. 따로 노는 느낌.
카메라 또 계속 있으면 쉬어도 쉬는 게 아니니까 내가 눈치 있게 마이크 카메라 들고 잠깐 나와준 거지. BJ들은 카메라 앞에서 쉴 수가 없다. 특히 너매 방송은 더 불편한 법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시청자들한테 욕 먹더라도 그냥 잠깐이라도 한 10분이라도 이렇게 나 혼자 이렇게 있는 거지. 좀 그러면 저들도 이제 막 핸드폰도 하고 카톡도 하고 뭐 그러면서 쉬는 거지. 시벌로 막 왜 이렇게 화가 났냐 여행 방송 보면서 이 개새끼야 응? 왜 이렇게 화가 나 이랬어 왜 이렇게 댓글 걸어 왜 이렇게 시비를 걸어 일이 안 돼? 왜 그래 얼굴에 기분 떴다고? 진짜로 안 묻은 것 같은데 예 강원도 좋은 건 많이 보여드려야죠 그 확실히 내가 이번에는 못 가봤는데 고성 쪽도 한번 나중에 가보고 싶고 조금 못 가본 데가 더 있는 것 같아 고성 양양도 좀 더 가보고 싶고 근데 어제 서피 비치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서피 비치 서피 비치는 진짜 좋았던 것 같아 아 저기 저렇게 낑겨서 온다고? 고성 통일역만데 형님 앞으로는 실장님이랑 둘이 여행가는 거 어때요? 그러면 물소형들이 안 보잖아 아무래도 시청자들은 약간 여자랑 섞어서 가는 걸 좋아하잖아 그러면 50다리 50다리까지는 아니고 그냥 내가 봤을 때는 한 1000다리겠지 1000다리 여자끼리 경쟁 그림이 나오면 좋을 듯해요. 자. 일주일 생방송은 언제쯤 보려나 이제 안 하겠지. 네가 별풍선 만 개 쏘면 할게 카르메나. 시청자 신경 안 쓴다면서. 그러니까 시청자 숫자를 신경 쓰는 것보다 좀 재미, 사람들 좀 볼 맛. 그리고 우리도 좀 재밌어야 되니까. 그렇지. 할 거 없어서 방송 킨 거 아닌가요? 너도 할 거 없어서 방송 보잖아. 할 거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독여 주자. 카르멘 안 한다는 마인드. 안 쏜다는 마인드. 그래. 서로들 왜 이래? 아, 해무 좋다. 이게 이 시간에 오니까 또 여러분들 늘 관광지를 보면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은 사시사철이잖아 사계절이니까 겨울에 제주도로 치면 겨울 제주도 다르고 여름 제주도 다르고 또 봄 제주도 가을 제주도 다른 것 같아요 확실히 강원도가 내가 이게 겨울에 왔었거든 분명히 여기 삼척을 내가 겨울에 왔었는데 또 이맘때쯤 오니까 느낌이 다르네 받은 것 같아요. 겨울바다 좋지. 근데 겨울바다는 혼자가 만드는 것 같아요. 겨울바다는 혼자 가면 또 더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정선 쪽 가면 힐링됩니다. 정선이 강원랜드에 있는 데죠. 담배 피고 쉬고 있습니다. 액션라면님 어서오세요. 또 한 번 더 이렇게 보여드리고. 아, 나 햇살 때문에 미간이 인상 쓰는 게 아니고 나는 꼭 이렇게 조금 햇빛 들어오면은 그게 되더라고 좋지 태백 태백 좋지 태백 눈꽃 축제 가봤었어요 여러분들 좋던데 우울할 때 강원랜드 가서 나보다 우울한 사람들 보면 힐링됨 하하 임백강이 답다잉 그런 걸 있지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참 추잡하지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진짜 힘들 때 나보다 힘든 사람 보면 위로가 된다? 그게 좋은 건 아닌데 인간이 그런 것 같아. 저도 그래요. 저도 힘들고 지치고 이럴 때 홍원이 형 생각하고 또 영민이 생각하고 하면서 그러면 또 참 힐링이 돼,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럼 안 되는데, 그치? 우리 허니 형도 사는데 막 이러면서 인간이 이기적이라고 그러다. 영민이 잘 살지. 단무지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봐요. 형 좋죠? 바람 불었으니 좋다. 사진 좀 찍지. 그 시간에 왔어요. 뭐? 나? 유튜브 하이. 우리 편도죠. 절로 가는 거죠. 네. 화면 체크하죠. 뭘 체크해, 이렇게 생겼죠. 잘 찍어줘야. 두 번째 날 아침하고 점심을 1시간 간격을 두고 먹었는데 잘 드셨나요? 배고파서. 아침은 솔직히 밥을 못 먹었어. 국물만 먹어, 해장. 또 여기 왔으니까 돈가스 먹어보려고.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와서 돈가스 먹고 싶었거든. 네. 작년에 저 혼자 왔을 때 커플들끼리 왕돈가스 먹는 거 보면서 꼭 여자친구 생기면 와가지고 같이 돈가스 먹어야지. 오늘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분들이 여자친구는 아니었잖아요? 그냥 상상하는 거죠. 아. 여자친구랑 생각하고 있어. 스킨십만 안 하지. 정신 승리죠. 게스트분들도 이게 좋아하셨겠죠? 그건 관심 없어. 세상이 내가 행복하면 됐지. 남들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내가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사십시오. 시청자들이 오지랖 부리지 말라고 하세요. 올해는 오지랖 나만 행복한데. 오늘 하루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하려고. 원래 코스가 8코스였는데 네. 4개로 줄였습니다. 힐링 여행. 지금도 보세요. 카메라 불편할까봐 제가 혼자 나와있잖아요. 조심 소리 들리시죠? 이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근데 너무 꽉꽉 채워서 간다. 건강 코스로 단체로 단체 손님. 애들은 좀 쉬고 있어? 차에서 조금 쉬시고. 그래, 카톡도 하고 뭐 사진도 찍고. 아니 저렇게 사람을 채워서 온다고? 바람 좋지 않니? 둘 중에 한 명 선착순 내 옆으로 와. 딱 한 명밖에 못 왔는다. 그 카니발에서 쉬실 분 선착순 두 분. 네, 가시죠. 에이, 혼자 있으니까 좋다.
자리도 넓고. 진짜 같네. 갈매기가 많네. 갈매기 잘 먹고 싶다. 블러스 배둥님이 별풍선 쉰개를 선물했습니다. 구나 힘내. 슬기 누나 어서 오세요. 아, 언제 타나 이거. 셀카 보면 다 BJ 같네. 근데 여기서는 나 혼자 BJ 같지 않다. 어? 다 셀카 보내고 있어서 다 BJ 같아. 케이블 실장님. 네.
다음 거라고요? 얘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체력이 많이 좋아졌어. 이런 계단도 올라갈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해. 나 오늘 좀 못생겼다. 지금 필터 없어. 노 필터야. 나 원래 모바일 방송할 때 노 필터로 많이 해. 필터 해줘? 다음 거 티켓 예약이 몇 시에요? 4시. 4시? 이거 타고 그거 타면 되겠다, 그치? 네. 바로 연달아서 이어져서. 그거 하고 나면 조금 이제 배고프겠다, 그치? 아, 그래 말고 이게. 좀 이따가. 여기서 오늘 거의 얼마 안 될지. 저녁. 애들은 다 차에 있어? 네. 차에 있으면 추워. 차에 있으면 답답할 텐데. 이런 데 오면 딱 바닷가 봐주고 오면지.
인삼용하고 맵만수하고 데리고 가볼까? 먹방이요? 먹방투어? 먹방투어 진짜 하루에 한 8끼 먹는 거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피글즈 이래가지고 숙박비가 100만원인데 숙박비가 50만원인데 식비가 막 200만원 그건 숙소에만 계시면 제가 음식을 계속 조달할게요 그럼 자리에 앉아서 계속 먹기만 하고 서울 모텔에서 하지 뭐. 진짜 국내 여행만 해도 이렇게 좋아하는데 진짜 해외여행 하면 진짜 맨날 얘들아 오키나와 너무 좋다 막 이러면서 얘들아 후쿠오카 너무 좋다 이러고 다낭 가서 다낭 너무 좋다 막 이러고 완전 여행이지 날이라서 현충일이라서 다들 있겠네. 그러니까 후쿠오카는 못 가보러 가. 아 근데 케이블카 이거 낑겨서 타면 찍을 수나 있을까? 안에서 토크를 좀 해야 되는데. 같이 타는 사람들 좀 안 시끄러운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 시끄러운 사람들 같이 타버리면 근데 희한하다 나 혼자 왔을 땐 나 사람 많이 안 타는데 아 그때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였고 근처인데 놀러 갈까요? 왜요? 여자세요? 상남자님이시잖아요. 그 상남자가 화정 상남자는 아니지. 우리 상남자님은 군산 상남자지. 그분이라고? 왜 팬닉을 바꿨어요? 박가리님인데 그 목소리
바다 냄새인데 약간 산 소나무네랑 섞여가지고 숨 쉬는 게 너무 좋다. 기다리네. 시간 확인 좀 하고. 근데 바로 타는 것도 아닌 것 같아. 막 줄 서도 막. 저희 타임 다음 스케줄 시간 있어서 시간 맞춰 가지고. 안 되면 넘어가자. 뭐 굳이 이거 뭐 안 되면 케이블카 타지 말자고. 취소해 버리자고. 이거 뭐 하려고 목숨 걸어. 나 타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니다 싶으면 옮겨도 되지. 되겠는데 케이블카 탈 시간 안 되겠는데 안 되겠다. 쿤단 쿤단 다음 코스로 이동. 다음 코스로 이동합니다. 타타 칩시다. 대충 이런 식이에요. 쭉 내려가서 위에서 바다 찍어주고 오 몇 마디 올라오다가 다른 사람들 초상권 걸리면 안 돼서 특정이 맨키로 조용히 있다가 저희 도착해서 그 시청자들이 내다버린 8만원 3만원 돈 아깝다 돈 아깝다. 그래 티켓 취소. 출장에 티켓 취소하자. 저건 재밌겠다. 노젓는가. 잘 놀다 갑니다. 가방 들고 갑니다. 시장 가자. 취소했어. 받아서 환불할 수 있잖아. 네. 취소 된다고 하시면. 그래. 1인당 얼마야?
8,000원이었나 8,000원인데. 됐네. 돈 굳었다. 봤다 치고. 그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생각보다. 나 그때 혼자 왔을 때는 평일에 조용히 왔어가지고 오면은 방송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6월 6일인걸 예상을 미리 생각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나는 여러분들 계단을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잘못됐니? 이렇게 한다 항상? 여러분도 그래요? 난 이렇게 한다 항상? 하나 나만 이러나? 레일바이크 나 저번에 혼자 와서 탔었는데 좋아가지고 그거 지금 타러 가고 있어. 레일바이크 4명 동시에 탈 수 있어. 2명 2명이었나? 4명. 바다도 볼 수 있고. 지안이다. 성남 비 와요. 여기 장호항입니다. 얘들아,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을 하기가 좀 그래서 아무래도 그렇지. 또 캔슬했어. 캔슬하고 다음 목적지로. 아쉬워? 별거 없어. 잘 쉬고 있었어? 좀 잤어? 한 3분 정도 잔 것 같아. 충분히 잤네. 아, 예, 바이크 예약했어요.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레일바이크 재밌어. 수영복? 아이고. 아, 어제 입은 건데. 덜 말라가지고. 아, 내 머리 뒤에 척척하던 게 수영복이야? 그거는 내 옷이었어. 위에 옷. 1시간 반 2인승이에요? 4인승? 4인승도 있을걸? 나는 그때 2인승 혼자 탔었어. 아 진짜? 그럼 케이블카 안 타고 어떻게 이동해? 차로 가는 거지. 아, 차로 걷는 거. 아 저쪽에 있나? 근처에 있어. 사진도 찍어주고. 바이크 빨리 하면은 빨리 가잖아요. 그치. 근데 앞에 거를 추월할 순 없으니까 유지간격 하면서 가야지. 재밌어. 동물도 맞아. 나오고 바다도 보이고 중간에 내려서 밥도 먹을 수 있고. 아 진짜? 근데 안 먹으려고. 어 왜? 배불러. 진짜 배불러? 나 안전거리 10m. 그러게, 셔리 또 옷 갈아입었어? 아니, 케이블카 타고 움직이고 액티비티 한 거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레깅스로 갈아입었어. 잘했어, 잘했어. 한 시간? 먹을 것 같아요? 아니, 쿤오빠 그렇게 대식가는 아니잖아. 맞지? 좀만 먹어. 화장 고쳤니? 아니. 좀 새로운 것 같은데. 기름 올랐나? 환불해 줬어요? 네. 좋네. 그 레일바이크까지 얼마나 걸리죠? 가깝죠? 네. 예약도 해놨어요. 10분? 4인승. 네. 4인승? 네. 좋네. 아, 3명에서 타셔야 되니까. 그러면 제가 카메라 찍을 테니까 실장님이 페달 돌리시는 걸로. 아, 저는 반대편 목적지에 가 있습니다. 응? 저는 반대편 목적지 차를 끌고 미리 가 있습니다. 남자 나 혼자야?
브레이크 나 혼자 졸라 해야 되는 거 졸라 힘든지. 페달을 돌려야 돼? 어. 아, 나 혼자 돌리면 돼. 여자애들은 그냥 사진 찍고 놀아 방송하면서. 우리 세 명 다 같이 탈 수 있는 거야? 어. 인력 거 되는 거지 뭐. 아니야 나 그거 잘해. 그래? 잘 돌려. 오리배 같은 거 좀 타봤어? 아니. 대구에 가면 수성 연못 있지, 수성구. 응. 수성못. 수성못. 응, 수성못. 영화 있잖아, 수성못. 거기 있지, 오리배. 그 영화 있어, 수성못이라고 알아? 오리배 알바 이야기인데 거기서 자살을 한 거야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 알바가. 아 두류 오빠야 수성못 쪽에 사나. 잠시 나오세요. 아 대구 말하는 건데 잠시 나오라니. 아 진짜? 수성. 잠시 나왔다 다시 들어가세요. 두류 오빠야 대구에 계신다고. 네 토요일 날 대구 가는데 수성못 오리배 한번 탈래? 괜찮네. 열혈과의 오리배 데이트. 그럴까? 규리 오빠야. 아니 두루 오빠야 저기 뭐지? 서울에 사시는 건가? 어. 맞아. 수성구가 서울로 치면은 강남이야. 어. 잘 사는데. 노른자. 오빠야, 내가 돌릴게. 배달. 배달을 밟고 가야 하는데, 맨날 왼팔이 움직이지 않을까. 제공이 떴다 하면. 제공이 떴다 하면. 제공이 떴다 하면, 모두들 도망가지. 오, 목소리 허스키한 게 섹시하네. 그니까. 제공이 떴다. 너도 랩해야겠다, 철이야. 모두 다 기갑을 하지. 아이씨. 가사가 어렵게 맞네요? 맞아. 기겁을 하지라고. 기겁? 기겁을 왜 해? 괴물이야? 할 수밖에 없지. 기겁을 할 수밖에 없지. 철이 인스타 팔로우 했다. 셔리. 셔리. 셔리 인스타 아이디 뭐야? 셔리. 나? SRI. 지안이도 인스타 하지? Yeah. 근데 너 비공개지? 아니야. 아니야? 인스타 잉찡 하고 밑에 줄 하나예요. 잉찡? 좀 이따 페달 밟으려면 Sorry? 체력을 비축해놔. 밑에 하이퍼 하고 1442. 재밌어? 파일 끝. 밑에 하이퍼. 옛날에 그 뭐지? 직장 MT. 직장? 어 레일바이크 탔었어. 그래? 40분 동안? 와. 야 근데 직장 날씨가... 직장 MT가 왜 이러면 놀아도 노는 게 아니겠다. 오. 그치? 정말. 거기 막 상사들 다 모시고 이러려면. 그치. 직장이 뭐 간호사? 근데 되게 잘 어울려. 그럼 너 그럼 간호사복도 있겠네? 간호사복 이쁘던데. 있지. 그래? 옛날 나중에 언니 한 번 빌려주라. 근데 그런 간호사복이 아니던데? 아니야. 진짜 어디 수술복 같던데? 다 바지야 바지. 그래 그런 거. 너네가 생각하는 간호사복. 부산에 건데. 있어 부산에. 그거 있잖아 그거. 그거. 코스프레. 주사 이렇게 들고. 나는 그 코스프레 절대 하지 않아. 근데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어. 간호사에 대한 로망 이런 거. 야, 남자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제복. 그냥 제복 패티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약간 승무원. 어, 그러니까. 여자 경찰. 그런. 그 여경 그런 게 있더라. 간호사랑 결혼한 친구들 많아요? 아, 똑같아. 간호사 힘들 것 같아. 제가 그 복장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럼 주사도 막 놓고 했겠네? 저는? 주사 많이 났지. 엉덩이에나 팔에나? 다. 다? 그
진짜 너가 원한 너 막 되게 그 잘 놀 것 같아? 어? 나도 한 주사 하지. 주사 좀 놔봤니? 맞아, 오빠 한 주사 하지. 나 예전에 간호사 처음 엉덩이 주사 맞을 때 팬티까지 다 내렸었는데. 옛날에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엎드려서 바지. 엎드려서 바지 내리세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내려버렸는데. 되게 난감하죠. 그런 환자들이 있지. 아니, 그렇게까지 벗을 필요 없어요, 그러는데. 실장님. 네. 캠핑카 좋다. 이거요? 살짝만 내리면 되잖아. 그쵸. 이것만 앞에만 이렇게 연결된 것만 내리면 되죠. 아니 바지. 아, 저 스타렉스네 앞이. 신기하다. 저기 몇 명이 있을까나 궁금해 지금. 앞 차가 스타렉스야. 거박이 일이다. 럭키 있고 거박이. 도착 시간까지 몇 분 남았나요? 10분? 5분? 43분에 도착이요. 43분이요? 그럼 한 7분 남았네요. 7분. 그때 간호사 바지 올리라 그랬어? 응. 그렇게까지 안 올리셔도 괜찮아요. 아, 근데 잠깐만요. 훌륭하군요? 훌륭하다고? 아, 비웃었어? 아니야. 아니, 너 왜? 아니. 대놓고 그렇게 콥. 아니야. 그때까지 안 내리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그 잘생긴 이거 올 환자분들 올 때 있잖아요. 네. 그럼 엉덩이를 내릴 거 아니에요? 뭐 더 내리고? 엉덩이를 내리는 게 아니라. 약간 사심 같은. 막 더 때리고? 네. 아니, 그런 거 없죠. 환자랑 간호사랑 사귀는 경우도 있나? 그런 거 간혹 있을 수가 있지. 환자가 간호사가 먼저 막 그러진 않아. 장기 입원했다가 정들어. 간호사 눈에는 다 환자 똑같아요. 환자들은 자기가 막 부끄러워하고 하는데 몰라. 나는 그랬어. 난 내 눈엔 똑같아 그냥. 그럼 김강우 같은 스타일이 왔어. 아, 김강우가 오이야. 왔어. 김강우가 엉덩이 주사 맞으러 왔어. 어떨 것 같아? 잘 때려서 놔줘야지 안 아프게. 세게 때려서? 살살 놓고. 근데 나는 엉덩이 잘 안 때려. 왜? 근데 엉덩이 때려야지 힘을 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엉덩이 때리는 이유는 뭐야? 그러니까 진짜 아프게 때려서 주사보다 더 아프게 때리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때리는 거지. 인간 이러지. 인간. 그치. 인간이라 그러지. 그렇지. 김간. 인간. 근데 김씨 간호사가 겹치면 뭐라 그래? 아니요. 근데 이름이 만약에 지한씨? 아니, 우람쌤 이래. 우람쌤? 아니, 그 간호사, 아니, 의사가 간호사 부를 때. 아, 그렇게? 우람 선생님. 아, 간호사한테도 선생님이라 그래? 간호사 선생님이니까. 간호사 선생님. 그 드라마 보면 인간, 매스, 석션. 사람마다 다르죠. EMF, 차지, 200km. 인간. VIP 수치가 어떻게 되죠? 지금 환자가 이미그레이션이 돼서 네거티브한 상태입니다. 매스. 그렇지. 코드 블루. 그거 하잖아. 맞아. BPM 체크해 주세요. BPM. 하잖아. 이미그레이션. 이미그레이션. 맞아. BPM은 128이죠. 그럼 혹시 응급 상황에서 의사들끼리 싸워? 그 드라마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의사들끼리 의견 충돌 나서 싸우는 거 있잖아. 있나? 실제로도? 나는
잘해. 싸울 일이 없어. 싸우기 혈이야 추워? 수술실 들어오기 전에 싸우겠죠. 에어컨 좀 봐, 진짜. 그 수술 들어갈 때 그거 소독 살벌하게 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하면 옆에 와서 간호사들이 이렇게 해주잖아. 가운 입혀주고. 그렇죠. 난 못해 의사. 난 징그러운 거 못 봐. 피 못 봐. 아, 병원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이기 때문이죠. 후회해 본 적 없어? 후회?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거야. 내가 왜 BJ를 시작했을까? 지금쯤 간호사 계속 이 미친 새끼인가? 뭐 하는 새끼야? 이거 또라이인가? 와, 또라이네. 뭐야? 오메. 그냥 차도에 차를 세워놨어. 어이구야. 저기서 유턴하네. 아, 유턴하려고? 대단하다, 진짜. 와. 운전하다 보면 진짜 이상한 사람 많다. 아예 그냥 차도에 차를 세워놨어. 아무 비상 깜빡이도 안 켜고. 그러니까 저 교통사고 나지. 와, 레일바이크 너무 재밌겠다. 어쩌. 아. 와. 같이 타시죠? 아니, 저는 이제 다음 정거장에 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재밌겠는데. 오늘 해 되게 빨리 지겠는데? 진짜. 근데 이거 진짜 예쁘대요. 아, 네. 나 타봤지. 방송 킬 뻔했. 레일바이크가 곳곳에 있구나. 지방마다 많잖아요. 가까운데 많잖아요. 삼척이 시였구나. 쿤 너덜너덜님이 별풍선 10개를 선물했습니다. 출발지에서 내리지 않나요? 그렇죠. 야, 사람 진짜 많다. 그치. 와. 강원도는 비 안 옵니다. 전국적으로 비 와요. 다른 지역들은 다 비 오나 본데 지금. 진짜 사람 많아. 왜 많지? 다 레일바이크 타러 오신 분들인가? 펜션에 오신 분들인가? 비 내리기 시작했구나. 자리가 없으니까 제가 앞에다 나 앞에 내려드릴게요. 내릴까? 네. 저쪽 앞에서 내려드릴게요. 그럼 티켓만 주세요. 네. 어차피 15분 뒤면 타니까. 네. 약간 혈이 보니까 어머님 모시는 거 요양. 어머님 여기입니다. 우리 어렸을 적 살던 곳이요. 다 왔나? 어머니 기운 내셔야죠. 왜 힘이 없다. 어머님 갈 때 가시더라도 그 이번에 그 상 재산 상속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릴게요. 나쁜요. 어, 어머니. 주사 놔드릴게요, 어머니. 주사 놔드릴게요, 어머니. 편하게 주무세요. 괜찮아. 실장님, 나 이번에는 이거 배터리 뽑고 탈게. 어, 근데 시간 괜찮아. 카메라도 찍어야 되는데. 카메라 찍어야 된다고? 아니, 1월 됐어. 1월 됐어? 네. 어, 제 거 있었을 텐데. 여기를 다시 와보는구만.
철이 약간 컨디션 안 좋나? 철이 언니 조금 피곤해. 아 그래? 그럼 쉬라고 할까? 괜히 또 바이크 데리고 타다가 안 좋아질라나? 아 물어볼까 그러면? 아 물어봐봐. 카메라 없어. 편하게 편하게 물어봐. 뭔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 보이는데, 그치? 아이 무슨 일정이 빡세. 니네는 뭐 여행 가서 이 정도도 안 움직이니. 괜찮아? 괜찮아? 그럼 페달을 내가 밟을 테니까 요양한다고 생각하고 담요라도 챙기지. 갈게. 괜찮아? 어 담요라도 챙겨. 어. 약간 컨디션이 조금 안 좋은. 그런가? 진짜 좀... 체한 건 아닌데. 아침에 못 일어났어? 약간 똑같았어. 나이 먹어서. 언니랑 나랑 똑같았어 거의. 체하진 않았는데. 너 좀 쉴래 그러면? 그럴까? 아니 아니. 마음 쓰인다. 네? 어? 컨디션 안 좋아 보여서. 어? 괜찮아? 열이야 열이. 셔리가 열이. 야. 그 옆에요. 아는데 거기까지. 아니 가는 길이 있다. 야, 중국인 관광객들 많다. 나 저기 뒤에서 있어 볼까? 바다에서 사는 거야? 어? 어? 아니 나 티켓 끊었어. 저기 중국인 관광객 뒤에 있으면 부르더. 야, 어서 일로 와. 바로. 지금 몇 시지? 지금 3시 50분. 어, 그래? 그럼 우리 바로 지금 타야 되나? 어. 이거 야, 몇 표소야? 이게? 이쪽으로 오셔서 30분씩 보고 가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희 자동 카메라 사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이크 내리신 분들 사진 한 번씩 보고 가세요. 저쪽으로 있는데, 야. 타는 거. 저희가 사진 찾아드려요. 선생님 여기 타려고 줄 서 계신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표 때문에 저희도 아. 예매했는데도 바이크 내리신 분들 저희도 예매했는데 표도 받아야 되더라고요. 저희 자동 카메라 사진 확인하세요. 네. 표 예매했어요. 구매하셨잖아요. 이쪽으로 오셔서 네. 그럼 모바일로 볼 수 있는 게 회전. 그때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었어. 한번 물어보세요. 네. 시간 많으니까. 바이크 내리신 분들 사진 한 번씩 갖고 가세요. 되게 크다. 진짜 크다. 바이크 번호 알려주시면 저희가 사진 찾아드려요. 나 물어볼까 맥혀서. 하나 있으면. 아니 우선 잠깐만. 바이크 내리신 분들 여기서 이렇게 나오나? 사는 곳인데 표 있어. 표 있으면 건물 안으로? 셔리야! 들어와. 잠깐만요. 초상권 이해합니다. 실례합니다. 잠시만요. 네. 와 줄이 막... 어? 앞에 줄이야. 이 줄이라고? 타는 중? 저는 다 매진됐다고. 아 이게 다 줄이래. 아 지금 들어가고 있네. 얘들아 그럼 안에 있죠? 어 어차피 이 줄 따라 들어가면 되니까. 우리는 또 방송해야 되니까 제일 막 뒤에 거 타야 돼. 왜냐면 우리 뒤에 그래, 사람이 그래. 찍히면 안 되니까. 어 지금 타네. 아 이게 줄이구나.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 거 타버리면 카메라를 셀카로 찍으면 뒤에 사람들이 찍히니까 우리가 맨 뒤에 그 청룡열차로 치면 맨 뒤에 있고. 기다려 이거 어차피 뭐. 아 화장실? 다녀와. 일로와 앉아서 기다리자.
신혼여행 부부 같다고요? 어울린다고? 어디? 올라갔어. 어울려요? 진짜로? 누가요? 네가 아깝지. 네가 아깝지. 예쁘지, 어리지. 나도 가진 거는 저기 뭐야 숙취밖에 없어. 시어머니. 서리야, 일로 와, 앉아. 무슨 남자가 화장을 해요. 근데 요즘에 남자들도 다 화장하더라 이제. 너 좀 해야 될 것 같아. 내일 내가 해줄게. 심하게 말 일단 세수를 하고. 진짜? 오빠 울었어? 왜? 눈곱 자국. 눈곱 자국. 내가 문신할 만큼 그렇게 막 뷰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야? 와, 이게 3만 원이구나. 2인당? 아, 3차에 2인당 3만 원. 그거 처음 봐봐. 커버스 재밌어. 코스가 좋아. 가다가 중간에 동굴도 들어가고 드라마 OST도 나오고 바다도 나오고. 맨 뒤에 거 탈라고. 네? 맨 뒤에 거 타게. 초상권 되면. 키스 타임도 있어. 진짜요? 내 옆에 누가 앉는, 선착순 내 옆에 앉는 사람. 시장님 들어오셨어. 시장님 안 한다니까. 시장님 뭐 어디로 도착해 있을 거야? 저는 반대편. 내 옆에 누가 앉게 될까? 서로 엄청 싸우겠지? 방송이라서 티는 못 내지만 엄청난 심리전 있을 겁니다. 왕비가 되려 하는 자. 근데 이거 4인승이잖아요. 그럼 카메라 각도상 대표님이 카메라를 드실 거니까 대표님이 앞에 타고 게스트분이 두 명이 뒤에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가 들고, 손을 들고 발을 들고 우리 뒤에서 대하시. 인력 거냐, 인력 거? 스타일 맛있다, 안다. 저는 이렇게 건너편에 가있지. 아, 아쉽다. 나 차가 좋았어. 아, 그니까. 저도 이렇게 레이바이크 타고 이렇게 좀 구경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자, 우리 맨 마지막에 줄 서서 가자. 와, 오늘 아까 여기 먼저 왔던 게 이거 먼저 저거 환성굴도 원래 갈라 그랬는데 굴 네. 세계에서 제일 큰 굴이거든? 갈래? 근데 니네 힘들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기 진짜 좋은데. 진짜? 응. 굴이 되게 신선하대. 이름이요? 굴이라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어. 맞아 맞아.
혼내면은 옷 이뻐요? 실장님이 골라준 거 봐요. 제가요? 예. 니가요. 진짜? 어, 잠깐만. 스타일리스트. 혹시 다른 사람도 있으면 먼저 가라고.